네. 자,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윙윙윙윙 부메랑. Hey, 돌아버려.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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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네 맘 향해 슛 하고 던졌는데 Oh my God. 화살은 내게 feel 하고 다시 날아와 날 괴롭히네 No no no. 내가 대체 뭔데? What? 나를 미치게 해. 나를 미치게 해. 나도 나름 괜찮은데. Hey. 어떻게 너는 나를 작아지게 하는 거지? I don't know. 안녕하세요. 네, 저는 F 강남점 아이돌반과 힙합반을 수강 중인 7개월 차 한서빈입니다. F란 우리나라 최고의 넘버원 댄스 스쿨 F 최고. 친구들아 힘들지만 너희들이 항상 곁에서 웃겨주고 그래서 좀 더 새벽 연습을 즐겁게 할 수 있어서 고마워. 나중에 잘 돼서 무대에서 만나자. 와! 화이팅! 싸우자! 화이팅! 돌아버려 위에서 놀려대 상관이 없어 다 뭐라 하던 너만 내게 있으면 돼 All I wanna do oh, 네 얼굴 행동 하나하나 다 Love 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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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봐 나만 봐 내 옆에만 꼭 붙어 있어줘 Oh 그대여 가지 마세요 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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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erang Don't you know 얼마나 내가 원하는지 I promise you 난 너뿐 약속해 어디든 take you there 그 누가 뭐라던 I don't care 네 손에 반지 끼워줄 수 있게 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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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erang oh! 던졌는데 Oh my God 화살은 내게 feel 하고 다시 날아와 날 괴롭히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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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체 뭔데 What? 나를 미치게 해 나를 미치게 해 나도 나름 괜찮은데 Hey 어떻게 너는 나를 작아지게 하는 거지 I don't know no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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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프텍스 걸스 힙합반을 3년차 수강하고 있는 김그루라고 합니다 데프댄스스쿨 아이돌반에 다니고 있는 황소현입니다 저는 데프 댄스 스쿨을 다니고 있는 11살 스무진이라고 합니다. 노원점 걸스 힙합반에 수강 중인 임수빈입니다. 데프 댄스 스쿨에 다닌 지 6개월 정도 되었어요. 저는 영등포 데프 댄스 스쿨 10개월 다닌 신성경이라고 합니다. 기본기도 저는 잘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들도 너무 잘생기시고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게 데프댄스 스쿨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데프댄스 스쿨은 제가 아이돌이라는 꿈을 2학년 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마땅한 댄스 스쿨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데프댄스가 진짜 잘 가르친다고 그런 걸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까 되게 시설도 되게 좋고 언니 오빠들도 되게 좋고 선생님들도 다 좋아가지고 저 여기 항상 오고 싶습니다. 데프란 저에게 롤러코스터 같은 존재입니다. 데프는 제 머릿속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데프란 산소다. 데프란 레고입니다. 나에게 데프란 돈입니다. 머니.
엄마 아빠들한테 그거 돈을 받으면은 기분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런 건가 똑같이 여기 대포 오면은 행복하고 신나기도 해서 네, 저에게 대표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롤러코스터는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코스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근데 그게 저가 겪었던 고통과 순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거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대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포가 없으면 제 꿈을 이루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산소 없이 절대 못 살아가거든요. 저도 대포 없이는 절대 못 살아갈 것 같습니다. 레고를 할 때는 집중력과 창의력과 끈기가 필요한데 저는 대포 댄스 스쿨에 다니면서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서 참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엄마, 저 혼자 다닐 수 있는데 항상 픽업해줘서 고맙고 사랑해요, 엄마. 엄마 맨날 도와주고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엄마, 새벽 연습 따라다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말로 표현 못했는데 진짜 감사하고 당신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나중에 기획사 들어가면은 빌딩도 사주고 엄마 맛있는 것도 해주고 엄마 사랑해. 안녕하세요. 대프에서 걸스 힙합과 보컬을 수강하고 있는 김구루 엄마입니다. 우선 새벽마다 고생하셨던 선생님께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노력한 만큼 실력도 많이 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 꿈을 위해 한 발짝 더 나가게 해주는 그런 곳이 바로 대프입니다. 대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은정 대프스쿨에 다니고 있는 임수빈 엄마입니다. 수빈이가 지금 댄스 배운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조금 실력 향상을 위해서 월평가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연습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끼리 단합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프스쿨 선생님도 굉장히 열심히 디테일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아이들이 그래도 한 뼘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노원점 아이돌반에 수강하고 있는 황서연 엄마입니다. 아이가 혼자 집에서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길래 제대로 배워주게 하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대프를 알게 돼서 오게 됐는데요. 실력 있는 선생님들도 많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니면서 공부보다 더 좋아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운동도 되고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영상 찍는 오디션에 신청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새벽까지 연습해야 된다고 해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좋은 엄마들도 만나게 되고 친구들도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신청을 하게 되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계속 따라다녀야 되겠죠. 너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연습하면서 작년 그 연습하던 그 동영상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실력이 너무 많이 늘어서 정말 얻어가는 점이 너무 많고 힘들기는 했지만 네,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프 관계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원점 대프 댄스 스쿨을 다니고 있는 손무진 엄마입니다. 무진이가 처음에 2학년 5월 달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선생님들도 다들 너무 멋있으시고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무진이가 하루하루 다르게 실력이 느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선택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분기별 평가 영상에 참여하게 돼서 제가 이번 경험을 하게 됐는데 새벽에 친구들이 힘들게 연습하는 거 보면서 정말 기특하기도 했고 안 돼 보일 때도 있었고 했지만 이렇게 오늘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특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열심히 해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좋은 추억 되고 좋은 모습으로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대표 캔디 댄스 스쿨.